안녕하세요. 걷기 보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저는 제일정형외과병원 관절센터 정진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발은 26개의 작은 뼈와 33개의 관절, 214개의 인대와 38개의 근육, 그리고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진 발은 복사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걸을 때 발에 가해지는 힘은 체중의 1.5배나 됩니다. 안쓰럽고 소중한 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이 건강한 발일까요? 가만히 있었을 때 아프지 않은 발, 발목과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발, 발꿈치가 안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바깥쪽으로 틀어지지 않고 중앙에 곧게 위치하는 발, 발의 아치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고 흰눈이나 굳은살이 심하지 않고 무좀이 없는 발, 이런 식으로 건강한 발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발 한번 내려다 보세요. 어떠신가요? 건강한 발의 조건 중에 발의 아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치가 무너져서 발바닥이 평평한 발을 흔히들 평발이라고 하죠. 이 평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발이면 장시간 걸을 때 보다 쉽게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엔 흔히 적용되는 병역 면제 사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담으로 요즘은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시행한 엑스레이에서 특정한 각도 및 강직성, 변형 여부 등을 고려해서 현역, 대체 복무, 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평발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0년 9,121명에서 2017년 19,437명으로 8년 새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가 많은데요. 2017년 기준 전체 환자 중 0세에서 19세의 소아청소년 환자가 14,087명으로 72%나 됐습니다. 정말로 요즘 아이들에게 급격히 평발이 많이 생긴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최근에는 평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평발로 인해 진료받는 소아청소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평발 보조기 광고에 현혹돼서 나타난 현상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소아의 경우에는 드물게 발의 국소적인 특정 기형이 평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에는 외상후 변형, 후경골건 기능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아의 경우 발의 안쪽 세로아치가 7세에서 10세가 되어야 완전히 형성되기 때문에 이전 나이 대부분의 평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상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과연 평발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발이라면 모두가 치료가 필요할까요? 무증상의 평발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증상이 과연 정말 평발로 인한 것인지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평발로 인한 증상이라 했을 때 수술이 필요할지 아닐지를 판단해야 하고 수술이 아니라면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주로는 보조기를 착용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조기는 아직 그 근거가 강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를 해본다면 사용에 큰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라면 최소 6주 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 사용해보면서 개인별로 그 효과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치료의 이전 단계에선 기본적으로는 밑창이 딱딱한 신발을 피하고 발가락과 발목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하고 하체 근육을 단련한다면 발에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들면서 아치 회복에 조금은 도움을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때 맨발로 걷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흙길이나 풀밭을 맨발로 걸으면 저절로 발의 근육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목과 발가락 관절이 제 기능을 하면서 걸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마사이족의 장수 비밀이 맨발이라는 얘기도 유명하죠. 하지만 현대인들이 맨발로 걷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좋은 건강한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발은 인간공학의 최대 걸작이며 최고의 예술품이다. 아름답고 고마운 발,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